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호정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저의 마이 10 favorite things를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이제 첫 번째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손가락에 껴져 있는 반지들인데, 호주에 놀러 갔을 때 빈티지 마켓에 막 그냥 구경하다가 한 15,000원 주고 산 실버 반지. 근데 여기에 되게 크게 원석이 박혀 있습니다. 또 이거 수제로 이렇게 하시는 공방 같은 데서 산 반지인데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게 참 귀엽지 않나요? 나란. 근데 사실 이게 마이 10 favorite things지 막 in my bag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나. 정말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하나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동 시간이나 아니면 또 운동할 때 항상 이 헤드셋을 끼고 합니다. 이게 꽤 오래된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고장이 하나도 안 나고 잘 쓰고 다니는 제품이에요. 지금 너무 쇼호스트 같나? 가장 좋은 건 휴대성이 아주 좋다는 점. 되게 가볍고 이렇게 딱딱 접히고 탁 들어가고 탁 달고 다니면 정말 그냥 신경 안 쓰고 들고 다닐 수 있어서 I need to know everything. Who in the what in the where I need everything. Trust me, I hear what you're saying, but I like it's new what you're telling me. 짠! 너무 귀엽죠? 이거 좀 보세요. 여러분, 이거 좀 보세요. 이게 제 팬분이, 이거 뭐라 그러지? 그립톡? 아, 그립톡. 그립톡을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서 주셨는데,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여기 안에 넣어놓고 보관하고만 있어요. 이건 진짜 저의 favorite thing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챙겨왔어요.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리고 저의 가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가 좀 불안해지는 아이템들이에요. 이게 하이드로 H2라는 건데 이게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. 영양 섭취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해장에 가장 아 과음을 좀 하셨다 하면 다음날 이걸 한 알을 먹으면은 깔끔해지는. 두 번째는 제가 매일매일 먹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드시모네라고 이 먹고 제 장 건강이 아주 괜찮아졌습니다. 세 번째 영양제는 대장 사랑이라. 아니 근데 이거를 세븐틴 그 승관님이 하셨더라고. 세븐틴 승관님도 이걸 드시나 봐요. 이건 대장 사랑이라는 그 영양제인데 이거 정말 정말 좋아요. 저 진짜 이거 완전 강추고 3년 동안 제가 빠짐없이 먹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원래는 하루에 두 번을 섭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자기 전에 꼭 이걸 한 포를 먹고 잡니다. 나란. 저의 립밤인데요. 이것도 꽤 오래 썼죠. 이 색깔을 가장 좋아해요. 004. 좀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편인데 이것만 발라도 조금은 생기가 있어 보이는? 좀 많이 얼었죠? 근데 제가 워낙 그 카드 게임 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번 알고 있지만 촬영하면서 이동 시간이 좀 많이 길었었어요. 저희가 게임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공기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원카드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이거는 제 팬분이 제 생일 기념으로 만들어주신 조명인데 이게 제가 스카랑 저랑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본떠서 만들어주신 거예요. 매일매일 저희 집 거실에다가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. 짠! 되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. 제 친구랑 호주에서 한 달 여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제가 딱 집에 가는 그 날에 이 포토북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었어요. 진짜 좋아하는 사진인데 뭐 선크림을 하나도 안 바르고 타고 다녔던 거예요. 그래서 숙소에 돌아왔더니 아 막 얼굴을 만졌는데 막 따가워! 그래서 왜 따갑지? 급하게 슈퍼 가가지고 오일을 사가지고 막 오일을 막 송둥송둥 잘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대충 올려놓고 팩이랍시고 했던 추억이 많았던 여행이었어요. 아, 그 다음은 저의 선글라스들인데요. 제 얼굴에 딱 맞는 그 모양에다가 가볍고 정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정말 제가
잘 잃어버리거든요, 물건을. 그래서 약간 페이버릿을 고르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. 그리고 마지막, 제 일기장인데 사실 제가 일기장을 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.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만 항상 사요, 일기장을 매년. 똑같이 생긴 걸. 그래서 지금 이게 한 8번째 일기장인데 그리고 제가 영어를 지금 되게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. 2년째 배우고 있는데 영어로 다이어리 쓰는 게 이제 또 저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영어로 다이어리 쓰는데 이렇게 틀린 건 빨간색 글씨로 이제 많이 고쳐져 있고요. 여러분, 8월호 마리끌레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의 화보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부러질 수가 있어요.